전립선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약의 반응이 없고 괴롭다 그럴 때는 이런 분들 역시 이렇게 뚫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드만 비뇨기과에서 20년간 배뇨장애와 전립선을 전공으로 보고 있는 조정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남성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50대에는 50% 남성,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남성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대부분 약물요법으로 굉장히 증상의 호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매일 수술을 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술이 몇 년 늦어져서 방광 기능이 망가져 버리고 나면은 그게 돌아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그 타이밍을 정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전립선 크기의 기준은 한 35g 내지 40g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분은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 20g, 25g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59세 남자 환자고요. 밤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일어난다고 하고 소변이 굉장히 가늘고 자주 가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봤더니 19.8g. 사실 저희가 정상 전립선을 15에서 20g을 정상이라고 하는데 19.8g이 크기만 봐서는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고려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에게 전립선 소변이 안 나와서 약을 썼더니 전혀 약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만 가지고 수술을 결정할 게 아니고 왜 소변이 잘 안 나오는지를 추가적인 검사가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소변 나오는 속도를 재봤습니다. 이제 비뇨기과에 가면 소변 속도를 재는 기계가 있는데 최고 요속이 15 이상이 돼야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9.3 나오고요. 소변이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질질질질 나오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작은 구멍이 방광경부라고 해서 방광에서 전립선 요도로 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소변 볼 때 여기가 열려줘야 되는데 열리질 못하니까 수술로 이렇게 방광경부를 뚫어줬더니 수술 전 소변과 수술 후 소변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약의 반응이 없고 괴롭다 그럴 때는 저희가 첫 번째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 방광경부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더 특이하게 서서는 나오는데 앉아서 보면 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약물치료에 이제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경우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한 40g 이상이 되면은 의사들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서 전체 크기가 23.4g 수술을 잘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나오는 최고 속도는 3.9 너무너무 약해져 있죠. 나오는 소변이 150, 뱃속에 남는 소변이 뭐 85, 그러니까 반 정도가 남게 되고요. 왜 이렇게 전립선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안 나오는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양쪽 전립선이 다 요도 쪽으로 밀려 들어와 있고요. 방광 위로 이 전립선이 볼록 올라온 양상입니다. 이런 양상, 방광 내로 전립선이 올라와 있는 양상이면 수술적인 치료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수술로 전립선 쪽을 이렇게 완전히 뚫어줬고요. 수술 전에 150cc 보는데 한 1분 10초 정도 걸렸죠. 수술 후에 보면은 소변 시작에서 끝까지 20초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뱃속에 잔뇨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나는 크지 않으니까 수술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요도 내로 돌출된 부위나 방광 내로 돌출된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경우에 약물요법에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3개월 후부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주증상으로 왔습니다. 소변을 보는 요속 패턴도 굉장히 약하죠. 시작에서 끝까지 한 1분 40초 정도 걸리고 제일 세게 나올 때가 10.8ml/sec. 15 이상은 돼야지 제가 정상이라고 했고 요속 그래프도 굉장히 약하게 오래 가기. 전립선 크기는 재보니까 13.8g. 굉장히 정상이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굉장히 안 나오는 상태죠. 수술을 했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처음에는 잘 나왔다. 이게 전형적으로 방광 입구, 방광 경부가 갑자기 좁아진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넘어오는 부위인데 이 요도가 정상적인 요도의 한 10분의 1로 좁아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시경을 보면은 이 주변이 흉이져서 좁아진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조금만 쳐주면, 이렇게만 넓혀주면은 굉장히 소변이 잘 나오죠. 수술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세게 나오고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한 20초도 안 걸렸죠. 원래 1분 40초가 걸리던 소변이.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었다, 나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잘 나오는 듯 하다가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역시나 수술을 했던 자리에 흉이 잡혀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후천적인 방광 경부 협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 검사나 요도 조영 검사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이런 분들은 처음 수술보다 훨씬 더 수술 시간이 덜 걸립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취하에 수술을 하면 되고 수술하고도 바로 다음 날부터 소변이 굉장히 잘 나오죠. 이번 케이스는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크기가 26g이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의사들이 흔히 그냥 약물요법 합시다. 수술은 거의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약을 먹어보니까 약간의 호전이 있지만 나는 굉장히 답답하다.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증상을 주증상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고요. 실제로 소변 보는 시간을 재보니까 소변 시작에서 끝까지 한 2분 걸립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질질질질 힘을 주면 조금 더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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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분이 걸렸고요. 2분 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양쪽에 전립선이 조금 커져 있죠. 원래 이 방광 경부가 좁은 것은 선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양쪽 전립선이 조금 자라니까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증상이 심해진 것이고 이런 분들 역시 도려내면 이렇게 뚫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죠. 이분도 수술 전 요속에서 수술 후 요속을 보면은 시작에서 끝까지 20초밖에 안 걸리죠. 원래 젊을 적에도 소변이 조금은 약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확 악화가 됐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많이 커진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굉장히 심해서 이런 분들은 역시나 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